뱀, 뭐 개 이런 거 드시면 큰일 납니다. 자라, 거북이 이런 것도 큰일 나고. 근데 여기 집안이 가문이 그런 걸 너무 많이 잡아먹은 가문이라고 나와요. 우리 아가는 육신에 마디마디마다 신이 골치고 영이 골쳐서 응? 내려다 병원을 가고 의원을 가더라도 우리 아가의 진단을 해줄 수가 없는 형국이고, 내려다 어떻게 업양으로 풀어가 보고자 해도 원활하게 되지가 않고 사람한테 뒤통수로 맞아 들어오고 다 엎어먹은 상황에다가 이제 벼랑 끝에 몰려서 우리 아가 참 어디래, 어디로 손을 뻗어야 될지가 참 염려로구나. 이 말인즉 몸이 많이 망가지셨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뼈 마디마디마다 신이 골치고 영이 골쳤어요. 내가 그동안은 아 정법으로 가야 되나 법사로 가야 되나 뭐로 가야 되나 참 많은 길들인데 핵심은 어떤 길로 가더라도 내 신명이 밝혀져야 되는데 속 시원하게 밝혀지질 못했고, 그러다 보니 기저막연하게 공들이면 될까 싶어서 살아와 봤지만 결국 지금은 벼랑 끝으로구나. 예, 맞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분명한 거는 우리 X의 친가 본줄에 할아버지 자에서 들어오는 문제점이에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 이제 할아버지가 옛날에 뭐라고 하니까 번처 말고 후처. 아, 예. 예. 할머니가 두 분 계셨다.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보면 바람 좀 피신. 참 한량이셨거든. 본인을 이제 할머니께서 말씀하실 때도 아 우리 아가가 참 어떻게 일부종사가 안 된다. 가정을 꾸리더라도 울타리가 형성이 안 되고 내가 노력한다고 애를 써도 따라와주지를 않고. 그러니 내 공력은 어디로 갔냐 소리가 절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참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문제점은 이거를 신을 받아서 풀어가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혼자 나에게 지금 어떤 것이 영향을 주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보셔서 이걸 잘 꺾어서 제쳐 넘기면 난 몸이 낫다고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가물인 거거든요. 조상의 가물이 치고 신의 가물이 치지만 이걸 본인이 법사냐 도사냐 스님이냐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분명한 건 제쳐주면 충분히 몸이 나을 거란 얘기죠. 근데 그게 안 제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몸에 골고리가 들은 격이에요. 이 제 뜻하고 전혀 다르게 자꾸 이런 쪽으로 몰고 가면 답답해집니다. 갑자기 한 2년 전부터 예. 제가 운전하는 간호사 생활을 한 15년 했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좀 쉰다고 그때부터 이제 느낌이 좀 이상해서 병원이나 가볼까 싶어서 한 군데 가니까 당뇨 검사 받으니까 당뇨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또 나면서 나이가 40대니까 전립선 비뇨기과 가봐라 해서 가보니까 또 전립선 골골이다. 아 이거 미치겠대요. 우리 아버님 참 힘드셨겠네 진짜. 몸이 아주 육신이 또 지금 뭘 다른 걸 해보려고 몸이 안 따라주신다 그죠? 기력이 예전 같지 않고. 근데 여기 축생기가 너무 강하게 들어와요. 몸에 좋다는 거 안 가리고 드시면 큰일 나요 우리 아버님은. 근데 뭐 이런 칠성줄은 강하신 분 맞거든요. 공줄은 이런 분들은 몸에 좋은 보양이라 그래서 뱀 뭐 개 이런 거 드시면 큰일 납니다. 자라, 거북이 이런 것도 큰일 나고. 근데 여기 집안이 가문이 그런 걸 너무 많이 잡아먹은 가문이라고 나와요. 지금 우리 몸을 너무 아프게 하고 하는 게 단순히 사람 돌아가신 조상님만의 영향이 아니라 이런 축생기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이 개나 뱀이나 이런 건 혼이 있습니다. 축생귀, 축생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혼이 감기게 되면은 우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돌아가신 조상님만 논했던 것 같아요 앞서서는. 근데 그렇게 논했기 때문에 네가 못 찾아진 것이다 진단하시고 이게 처리가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녀도 네 발 걸린 짐승 다르지 않을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내 몸을 이렇게 까랑게 두드려 맞은 표적이 들어오거든.
축생기들을 좀 싹 벗겨내갖고 이거를 처리를 좀 해주면 몸이 건강해지시고 내가 기력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활동력도 찾고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돌아가신 조상님들만 논하다 보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 귀신만 논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돌아가신 그 조상님들 사람이 죽어서 된 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조상님들 때에서 뭐 아버지 때에서 할아버지 때에서 막 외갓집도 마찬가지고 막 개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막 뱀으로 술 담가먹고 자라 뚜껑 따먹고 막 이러던 내력들이 다 감기고 감겨서 그 업이 우리 눈한테 다 내려온 건데 그게 감겨가지고 내가 진짜 쉽게 말하면 개구신이 들린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사람 같지 않은 생각도 들어왔다가 막 두드려 맞은 것 같다가 예. 이거를 정확하게 이 축생기를 처리를 하면 몸이 낫는다고요. 이걸 신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 어디 봐도 이렇게 나왔어. 고맙습니다. 원인을 못 찾아서 지금 이렇게 헤맨 건데 이거 고쳐내면 이제 가장구실하고 사람 대접 받고 사는데 왜 개구신이 들려가지고 개돼지만도 못한 대접 받고 사느냐 아까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암님 꼭 고치세요. 그러면 이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고치시고 나면 내가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따놓은 자격증을 가지고 활용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숟가락 놓을 때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복하셔야지. 그래도 이제 가장으로서 바로 서는 모습 보여주시고 아버지가 본인 이제 어머니가 본인을 뱃속에 태중에 가지셨을 때 아버지가 그때도 개수술 드셨어. 그래서 본인이 그 이미 태어날 때 개부정을 끼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 모친 분 계신다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100%입니다. 그래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끼고 태어나니까 그 어릴 때부터 그런 표식이 나타난 거거든요. 하여튼 제가 또 상중이라 태어났는데 맞죠? 부정 중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런 거 잘 고쳐내시면 바른 정신 돌아오시면 운동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활력을 찾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면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어요. 지금 갑자기 50둘에서 인생이 반전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사람답게는 살아야 되시는 거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원인을 오늘 정확히 짚어주셨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시면 충분히 낫습니다. 이거는 사람 귀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운 내시고.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때까지 이렇게 와서 속 시원하게 풀고 가는 건 예. 처음이라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서 힘내세요. 근데 이제 다른 곳에서는 원인을 이렇게 속 시원하게 못 짚으신 것 같은데 이 축생도 혼이 있거든요. 이제 개도 귀신이 되고 뱀도 혼신이 있는데 이 줄이 많은 집은 그런 걸 함부로 먹으면 또 안 되는데 이 가문은 보니까 사례자분 말씀 들어봐도 아버지도 개수수 드시고 주당 맞아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시고 근데 처음부터 공수 자체가 사람 귀신이 문제가 아니라 개구신이 문제구나. 그래서 축생기가 들다 보니 우리 사례자분이 자꾸 두드려 맞은 표적 마치 개가 이제 도살되기 전에 두드려 맞는 그런 표적을 받으면서 사시고 그러면서 자꾸 자기 손을 봐도 자기 손 같지가 않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셨던 분인데 이걸 자꾸 돌아가신 사람 조상님에서만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셨던 거고 그리고 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뭐 신을 받네 어쩌네 얘기가 같지만 나이가 또 적은 나이가 아니신데 그런 문제가 아니셨고 그래서 이런 축생기만 잘 이제 원혼을 잘 처리를 해내고 벗겨내면은 충분히 건강도 회복되시고 이제 아마 사람답게 좀 사실 수 있는 분이라 이렇게 진단이 내려졌어요.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해답을 찾아주신 분이 없으니까 늘 마음속으로 어디 가서 이런 건 누구한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미치겠대요. 오늘도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선생님께서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걸 말씀해 주시길래 오늘 정말 너무 만족스럽고 저한테 이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